안녕하세요. 지난번에 배운 이탈리아 사람들의 인사법, 두에 바치, 기억하시죠? 서로 만났을 때 볼에 두번 뽀뽀하는 거요. 이 두에 바치를 통해서 숫자 2가 두에라는 것은 벌써 눈치채셨을 거예요. 그래서 이것을 잊어버리기 전에 숫자를 배워보려고 해요. 오늘은 숫자 1, 2, 3, 을 배울 거예요. 아라비아 숫자의 1을 uno, 2를 due. 이건 쉽죠? 그리고 3을 tre라고 해요. 이탈리아어는 일단 읽는 것은 참 쉬워요. 그냥 써 있는 대로 읽으면 되거든요. 다만 t의 발음이 t가 아니고 띠라고 발음을 해요. 그래서 삼을 뜨레라고 읽게 되죠. 그럼 우노, 두에, 뜨레를 이탈리아 사람들의 음성으로 들어볼게요. Uno, due, tr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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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들어보셨나요? 아직 좋은 마이크가 없어서 오디오가 깨끗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. 하지만 하나, 둘, 셋, uno, due, tre를 배우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었죠?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? uno, due, tr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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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요? Uno, due, tre. 재밌게 배우셨나요? 이제 엘리베이터를 올라가실 때 숫자를 이탈리아어로 외우면서 따라해 보세요. 같이 배우는 이 숫자들이 이탈리아 여행 시에 유익하게 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그럼 여러분,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. 다음 비디오에서 또 만나요. 안녕. Uno, due, tre. Uno, due, tre.